여러분, 이시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이제 뭘 리뷰할 거냐면은 이제 오랜만에 과자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리뷰, 해봤어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이제 촬영하고 어디 촬영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계곡 가서 촬영하고 이제 바다하고 하천 가서 또 촬영하고 오고 그게 이제 다음 주쯤에 공개될 거라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튼 뭐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만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찍긴 찍었어요. 좀 힘들게 했었지만 몸은 아무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과자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두 개의 과자 있거든요. 이거는 맛동산 8개 들어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지금 5봉지 먹고 3봉지 남았어요. 이게 원래 2,980원인데 1,490원이더라고. 왜냐면 이제 이게 날짜가 8월 19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잘안 보이시는데, 8월 19일까지인가요? 아무튼 이때까지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할인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동산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한 개당 190 칼로리에요. 봉지는 이제 38g? 38g짜리 8봉지. 총 이제 한 봉지당 190칼로리니까 이게 190칼로리 8개면은 이제 총 190g 이제 그렇잖아요. 8개니까 하나당 190칼로리니까 8개잖아요. 이게 그럼 200으로 잡고 보면은 2판 16이잖아요. 그러면은 100, 1600? 1600에서 이제 80을 빼면은 이제 1520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은 1520 칼로리 다 먹으면 어쨌든 간에. 200씩 잡아가지고 8개 딱 해갖고 이제 10씩 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1520칼로리네요. 어쨌든 이게 아까 뭐 먹었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미니 사이즈예요. 엄청 작아요. 이런 사이즈. 미니 사이즈 해피 거고요. 미니 사이즈, 미니 사이즈 진짜 작죠. 이게 뭐 먹었냐면요,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뭐 여러 등등 많이 들었네요. 땅콩 뭐 이제 등등 뭐 여러 가지 유산균 뭐 사균체라고 돼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뭐 이거 칼로리 한개이 봉지 하나가 190 칼로리니까 총 8개니까 1520 칼로리 정도 나오네요. 엄청 작죠, 미니.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90원 한 개당 186원 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봤어요. 궁금해서 오랜만에. 이게 8봉이 되는 건데 이제 5봉지를 이제 혼자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엄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서 이제 나눠 먹은 거죠. 한 봉씩 이제 나눠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우, 덥다. 요새 날 더워가지고, 진짜, 많이 뜨겁더라고요, 낮에는 진짜 많이. 덥다기보다는 많이 이제 뜨겁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이 뜨거워가지고, 거의 30도 넘게 지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양 성분은 예. 고을 지방이 17%, 9g, 탄수화물 24g, 7%. 오, 차이가 너무 나네요. 탄수화물 24g인데 7%라고 하고, 여기 지방은 9g인데 17%. 그것도 당류는 9g에 9%, 포화지방은 2g에 13%. 와, 장난 아니네요. 아무튼 간에. 너무, 너무 장난 아니다, 진짜. 네, 너무 장난 아니다. 아무튼 이거는 한 8봉지 들어있는 거 한번 사가지고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찍는 거죠, 리뷰는. 네, 먹고 나서 찍는 거예요.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샀는데 제가 따로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제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사실 요새 뭐 일본 그것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요새 난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도 웬만해서는 뭐 일본 제품 같은 거잘안 쓰려고 하는데도 네안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제 일본 제품 있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일본 제품 쓰는 게 아니니까 굳이 쓰지도 않고 그냥 뭐 저는 집에 있는 거 그냥 일본 제품 아닌 것 그냥 대부분 다 쓰니까 우리나라 제품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국산 제품 거의 많이 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새 막 난리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다음 거는 이제 엄마손 파이라는 이제 과자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롯데 제품이었는데 요즘에 롯데도 막그뭐 일본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안 좋아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있는데 뭐 정치 같은 데 관심도 없고 저도 별로 정치 같은 것도 모르고 오히려 전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분명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좀 힘들긴 하죠.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간에 굳이 어디 회사까지 그냥 신경 안 쓸게요. 저도 그냥 굳이 그냥 아무튼 엄마손 파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384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진짜일까요 이게? 아무튼 이게 보면은 옆에 보면은 이제 인싸 디저트 레시피라고 빨미까레라고 돼 있어요. 이제 엄마 손파이하고 이제 가나 초콜릿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가 봐요. 어쨌든 거는 이거는 과자가 254g이고요. 총 1255칼로리 20봉지가 들었고요. 버터가 1.2%, 아카시아 꿀이 0.01%, 거의 조금 아주 쬐끔 들어가네. 어쨌든 간에 이거 근데 가격은 2,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원래 2,000원짜리 아닌데 제가 가는 이제 탑마트라는 곳인데 거기서 2,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하나당 이제 100원씩이어서 가시면 되죠. 뭐뭐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행히 이제 이 부분이 안 가려져가지고 밀가루 뭐 마가린 가공유지 스테르하유 대두유 설탕, 혼합분유, 뭐 가공 버터, 뭐 등등 이렇게만 들어있네요. 뭐 딱히 다른 건안 보이네요. 뭐 간단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필요한 딱그 이제 쓸만한 재료만 아무래도 쓴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영양제 보시면은 이제 총 내용량이 254g이고요. 100g당 495칼로리. 그러니까 이게 100g당 495칼로리니까 아까 이게 전체 다 먹으면은 1255칼로리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한 개당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보기에도 이게 20개잖아요. 20개니까 하나당 칼로리가 뭐 40에서 한50 정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이제 아카시아 벌꿀 합류. 이제 4도씨에서 18시간 저온 숙성. 발효 시킨 버터. 바삭한 384겹의 패스트리 파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거 일사 디저트 만드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엄마 손 파이로 만든 빨미까레. 빨미까레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네모난 얇은 조각이 겹쳐진 과자의 뜻하는 불어로, 초콜릿을 묻힌 페스츄리로 유명한 디저트, 페스츄리로 유명한 디저트래요, 빨미까레가. 그러니까 엄마 손 파이와 가나 초콜릿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신기하게 하네요.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모르겠지만요, 저는. 예, 아무튼간에 한동안 제가 좀 뭐죠, 이제 제가 저번 달에 7월 달에 좀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좀 복잡한다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일이어서 좀 힘들게 됐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화요일날, 그 7월 30일날 그날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집에서 한 2시 넘어서, 오후 2시 넘어 나갔다가 9시 넘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밥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만 안 먹은 거지 그 다음날 먹긴 먹었거든요, 별다른 문제 없이. 예, 뭐 가족끼리 뭐 있는 개인적 일이다 보니까 굳이 제가 개인사까지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요새 다들 이제 더위 같은 거 많이 조심하세요. 이제 너무 더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진짜 많이 이제 낮에는 좀 많이 뜨겁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뭐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마시고 이제 그늘에서 좀 쉬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웬만해서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조금, 예, 조금 이제 편히 쉴수 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래도 이제 약간 좀 그늘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늘에서 쉬고 이제 물 같은 거는 이제 조금씩 마셔, 예, 마시면서 이제 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들 건강 관리 좀잘 하시고. 다음 영상은 뭘로 찾아뵐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 생각 중이라. 예, 뭐, 조만간 뭐, 게임 영상 찍을 수도 있고요.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예, 제가 좀더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근데 오늘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따로 이제 오늘 리뷰한 거는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빠이.